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조금 풀리는 그런 느낌이죠.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고 봄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요 어린 제라늄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던 국민 제라늄 분홍색입니다. 그 아이를 작년에 부비부비 해서 시방을 만들고 채취하고 여름에 제가 파종을 해서 미리 조금 큰 아이들은 다 따로 분업을 해주고요. 근데 이 제일 늦게, 이제 같이 뿌려도 엄청 늦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 파종 분해서 그대로 겨울을 거의 지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오겠죠. 날씨, 햇빛 보니까 또 봄빛 같이 느껴지네요. 이 아이들 봄이 오기 전에 이제 분업해주고, 분업이라기보다는,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해서 해주고, 오늘 그 작업을 하려고 요 마지막 아이들 여기서 그냥 일반 도자기 길쭉 한 분에다가 제가 파종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쁘게 잘 올라오고 꼬물꼬물 여름 내 그렇게 잘 자라줬는지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아, 마침 여기 이제 씨방 씨앗 채취할 때가 된 제라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참고 삼아 씨앗을 언제 채취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 아이 이렇게 날아갈 듯이 이렇게 날개가 나왔죠? 보면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날개가 나왔어요. 요럴 때딱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로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또 발아도 못하고 지내니까 요럴 때요 그냥 꽃대 자체를 꽃대에 관절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옆으로 딱 제끼면 똑소리 나면서 떨어지거든요. 요 자체를 비닐 속이나 유리병 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쪽에 채 여물지 않는 씨도 여물겠죠. 날아가지 못하게 같이 붙잡아 둘게요. 요때 이렇게 씨앗 채취하면 됩니다. 그 옆에 또 이렇게 까맣게 됐죠. 얘는 펼쳐지진 않았는데 여기 까맣게 된요 정도면 그냥 이렇게 또 빼서 같이 색깔별로나 이름별로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파종하시면 됩니다. 파종해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작년에 부비도 해보고 파종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씨앗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아가들 심어가지고 화장지에 불려서 심거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자라주니까 너무 그런 파종의 기쁨을 제가 작년에 만끽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부비부비? 부비부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요런 겹꽃들은 조금 덜 되고요. 요런 혹꽃들은 하기가 쉽잖아요. 여기 수술이, 암술들이 다 보이죠? 요렇게 붓으로나 아니면 저는 핀셋으로 했습니다. 요 갔다가, 요쪽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수정이 돼서 씨앗이 요런 총알들이 맺혀요. 요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 채취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변하거나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날개가 생겨서 날아갈 준비가 한답니다. 민들레 씨앗처럼요. 작년에 파종해서 미리 옮겨준 아이들은 이렇게 꽃까지 벌써 맺어주고 있답니다. 이 연한 핑크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저리 주저리 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흙은 제가 그냥 그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 아니고 이건 상토입니다. 분갈이 흙은 작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토 큰 거, 큰 포대, 한 포대 우리 딸이 시켜줘서 거기에다가 맛사를 조금 섞었어요. 10% 내외. 요거 산흙이랑 맛사 제가 작년에 뜯어 놓은 산흙이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를 한10% 내외로 섞어 줬어요. 근데 이렇게 계피가루랑요. 그리고 제가 계란 바짝 말려놨던 거 조금 부셔서 여기 섞었고 그 외에는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 산흙이나 바흙을 쓸 때는 요런 그 토양살충제라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전에 얻어놓은 것을 조금 그냥 아껴 쓰고 있습니다만 요런 거 심어 저그 같이 조금 섞어주면 아무래도 벌레나 이런 거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계피가루로도 뭐 충분히 저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영양을 더 주고 싶을 때는 중간에 뭐 유박비료나 알비료 조금씩 넣어주면 좋겠죠. 특히나 꽃필 시즌에는 그런
그 영양을 꼭 챙겨줘야지만, 물과 영양을 충분히 챙겨줘야지만 아이들이 꽃볼을 제대로 맺을 수 있답니다. 아, 이분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이소에 1,000원짜리 풀분입니다. 저는 가볍고 좋아서 그냥 이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밑에 제가 섞은 흙을 그냥 한쌉 넣었고요. 그냥 요거 조심스럽게 뿌리가 아주 많이 뻗었을 거예요. 뿌리 아주 잘 뻗었죠? 이들 흙을 그대로 떠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다육이들은 막 흙을 달달 턴다거나 또 흙을 많이 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런 제라늄 종류는 그냥 거의 흙을 털지 않고요. 몸살하지 않게 이렇게 넣어서 흙만 채워주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흙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요. 흙을 너무 지나치게 넣으면 이 정도로 톡톡할 정도로면 물줄때 이렇게 상토가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제라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꽃피니까 또 인기가 높아요. 또 특히나 꽃이 장미꽃을 닮은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가격도 또 그거하지요. 그러나 그런 그 제라늄을 키우기 전에 여러분들 연습을 한 1년 정도 제라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기본에 대해서 식물에 대한 이해죠. 기본을 조금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조금 까칠하다 하죠. 보통 말하면 그런 제라늄들을 키우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처음부터 경험 없이 그런 거 남들 키우는 거 그런 거 보고 이쁘다 하고 그냥 몇만 원씩 주고 사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뭐 크게 뭐 저는 뭐 고급종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만 이런 키우는 재미 그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요런 파종도 해보고 뭐 바라도 해보고 뭐별거다 해봤습니다. 근데 요런 그런 아이들이 고물고물한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또 분에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키우는 재미겠죠. 이렇게 또세 개의 제라늄이 또 이렇게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벌써 라인도 생겼죠,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또 나눔 하고 제가 하면은 또 좋은 친구도 생기고 좋아요. 나눔한다 하면은 이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야지만 좋은 꽃마음이 식물마음이 될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뭐 구구절절이 또 구구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정식을 해줬습니다. 분업이 나기보다는 정식이라고 해야 맞겠죠. 아이들이 또 보면은 남아도 꽃대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분으로 독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구름미래로 와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늘 행복한 식물 집사로서의 생활로 작은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